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증거물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에 크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부정선거의 유력한 증거물 가운데 바로 흥미로운 것이 인위적으로 한 번 혹은 두 번 접은 듯한 모습에 투표지, 특히 당일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된 사실입니다. 이미 공병호 TV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한 바와 같이 한 번 접은 당일 투표지가 있었고 두 번 접은 당일 투표지가 있었고 그리고 아예 접지 않은 당일 투표지가 수백 장씩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왜 유독 네 번째 재검표인 오산시 재검표장에서만 인위적으로 수백 장 단위로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라는 뜻이 그렇게 당일 투표지를 접은 그런 흔적이 발견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박주현 변호사는 관련 사진 증거물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데 미세하게 접힌 자국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선관위 측이 투표지를 접었을까? 선관위가 자랑하던 접으면 다시 원상을 회복하는 형상기억용지는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또한 박주현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오산시는 왜 투표지를 접었나요? 오산시 재검표장에서는 왜 투표지를 접었습니까?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답해보시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답해보시오. 또 박주현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대체 오산시의 재검표장에서는 왜 당일 투표지를 그렇게 접었습니까? 그렇다면 접지 않았던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것이 대량으로 출연됐던 1차 재검표, 2차 재검표, 3차 재검표는 모두 무효로 자인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관심은 왜 다른 재검표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네 번째 재검표인 오산시 재검표에서는 당일 투표지를 저렇게 인위적으로 보란 듯이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같은 의문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 저렇게 깐족같이 접은 당일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투입했을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언제 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이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먹었을 때 그들은 아마도 아차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 라고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할 때는 이미 투표지들은 자신의 손을 떠나서 법원에 보관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보관 중이었을 텐데 언제 저렇게 다시 접어서 넣을 수 있었을까요?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을 어떻게 열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강한 의문은 도대체 언제 투입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세 번의 재검표에서 발생한 실수를 수정, 보완, 교정한 것이 바로 인위적으로 접은 당일 투표지를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발견할 수 있던 것입니다. 6월 28일 인천 연수을, 8월 23일 경남 양산을, 8월 30일 송영등포을, 결국은 8월 30일 서울 영등포을 재검표 이후부터 지금까지 두 달가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법원의 투표함에 보관 중인 투표지가 안전하지 않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의혹을 제기해왔던 부분입니다. 법원에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것은 검찰 수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증거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잠정 결론입니다. 빳빳한 신권 다발 같았던 재검표장의 투표지가 갑자기 두 달 만에 획기적으로 변신을 해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살짝 접은 흔적을 가진 그런 당일 투표지로 완전히 변신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의심을 갖게 되죠.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수님입니다. 형상기억용지가 형상망각용지로 변신하였을까요? 아이고 모자란 사람들 저렇게 너무 어설프게 부정을 저질렀어. 부정이 아니라고 정규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규재 씨의 주장은 부정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저렇게 어설프게 하지 않는다. 어설프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 아니다. 그런 주장을 펼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남진웅님입니다. 일부러 접었나 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힌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사진을 보셨지만
수십 장 혹은 수백 장만 접힌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모습으로 접히지 않은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리사라님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나와야 선거 조작범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나 판사들은 선거 조작범들을 처벌할 생각이 0.01%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민 이호철 씨는 이제는 조작투성이 세상에 현기증을 느낍니다. 이 나라 국정운영은 모든 게 조작입니다. 저의 논평입니다. 투표지를 설령 접더라도 귀신처럼 종이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이른바 형상기억 종이를 사용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궤변이 거짓이었음이 이번에 여지없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세 차례에 걸친 재검표에 발견된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는 비정상적인 투표였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자복한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언제라는 겁니다. 언제 저렇게 투입했는가. 그런데 문제는 8월 30일 날 서울 영등포을 재검표 이후부터 10월 30일 28일 날 오산시 재검표까지 두 달 동안 인위적으로 접은 투표지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투표지가 모두 수원지방법원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위적으로 규칙적으로 접은 투표지를 법원에 이미 보관 중인 투표지와 갈아치웠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이런 추론이 사실이라면 거의 이 나라는 막장 중에 막장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를 예사롭게 바꾸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세입니다.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말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